이천 은광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조성모 원로 목사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천 은광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는 은혜의 감사, 변화와 책임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다음 세대와 구제 선교 사역에 앞장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또 열방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까지 된 것은 무한한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히 영광과 떨림으로 오늘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더 변화되고 또 책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는 60주년 행사로 온가족 예배와 가족사진 촬영, 먹거리 장터와 선물 추첨 등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0주년 기념 감사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